오케이. 그래서 오늘은 무슨 드라이브를 먼저 할 거냐면 비전 드라이브를 할 거야. 오케이? 네. 비전 드라이브. 이게 이제 웨이트리스트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 팩터가 같이 있다라고 그랬지. 세 가지 팩터 뭐야? 웨이트가 없으니까 시간부터 가자. Sustain, quick. 응? 그 다음에 indirect, direct, free, bound. 이렇게 세 개가 합쳐진 게 vision drive예요.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이 몇 개가 돼? 그리고 다른 vision drive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예를 들어 뭐 sustain, 따라라 뭐 이렇게 따다다다 연결하고 몇 개 돼? 자기 몇 개야? 8개. 8개, thank you. 빨리 8개 클리어해. 내가 니네들에 대한 expectation을 아주 낮게 잡고 시작할 수 있어. 응? 근데 니네들은 또 그렇게 하면 또 기분 나쁘잖아. 그치?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지. 8개 찾아내. 찾았어, 8개? 응. 근데 왜 말을 안 해? 영주야, 틀릴까봐 말을 안 했어? 괜찮아. 어떻게 처음부터 맞춰? 어? 틀려도 되니까 말해. 어? 틀려도 내가 아니야, 다시 생각해. 이렇게 말할 수 있지. 내가 너를 틀린다고 두드러 패냐? 아니면 점수를 안 주냐고, 점수가 깎이냐? 아니잖아, 그치? 얘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되잖아. 시작했잖아. 근데 씩씩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다가 드디어 마쳤잖아. 그러니까 너도 틀릴까봐 걱정하지 말고 와봐요. 어? 얘기를 하라고. 오케이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니네들 노트북에다가 비전 드라이버지. 비전 드라이버에서 나올 수 있는 8개의 조합을 쫙 그려내. 응? 이렇게. 얘들 지금 수평으로 썼니? 그렇지 말고 세로로 이렇게 쫙 그려내갖고, 어? 뭐가 빠진 거지? 거기에서 얘네들이 그 에포트를 생각을 해갖고 연상되는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봐. 예를 들어야 오케이. 예를 들어 sustain, flow, free flow, indirect야.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컨비네이션이야. 이게 지금 너무 길었어. 니네들 이 구호를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돼. 이게 요게 뭐하고 뭐야? Sustained 그 다음에 또 뭐야? Free flow, free 그 다음에 indirect. 그러면 예를 들어 오케이 일어나서 sustained, free, indirect를 한번 해봐. 일어나 언니. Sustained. 이걸 무슨 열심히 쳐다봐? 머릿속에 세 가지인데. Sustained. Free. Indirect. Sustain이 약해. Sustain 더 sustain. Sustain. 오케이. 연상되는 이미지가 뭔가? 지금 움직임으로 해봤지? 그거를 얼른 단어를, 자기만의 단어를 찾아내. 그래서 니네들 이런 거를 열심히 하면 시각장애자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조합도 할 수 있더라고. 그런 데서 얘기할 수 있더라고. 움직임을 해봐. 몽롱한 좋아. Sustained, free, 대단히 몽롱하네. 오케이. 아주 very good. 너 이름이 뭐라 그랬지?